소부 사역자 김은하스미코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사탕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으로 다루려는 본심의 지향성으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을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 지기도 하고 보안 지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루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여름에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선악과가 금당의 여름에일까요?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뜻은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가일일까요? 아니면 비유가 산지일까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4,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곳으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이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오늘까지 원죄인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 뱀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타락 행위를 아셨을 텐데 왜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동일 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복군 교회로 초대합니다. 전복군 교회 전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다